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녀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불순종을 눈감아 주시리라는 자기 합리화로 그는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오자 사울은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며 의인 행세를 했다. 하지만 불순종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울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단 말이오 하고 사무엘이 묻자 사울은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의 제사를 순종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이것은 거역이 마술의 재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분의 언약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생각에 맞춰 뒤틀어서는 안 되는데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그 계명을 파괴하고 규율을 훼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심판하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 모두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행복과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 발로 걷어찼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문 시조 1896년 1월 9일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2월이 이제 넘어서서 4일이 되었습니다. 내 어제 2월 3일은 구속의 약속으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원한을 두리니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 한글 킹 버전으로 어제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제 6천년이 거의 다돼 가도록 시계바늘이 이제 땡만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아침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열어가고 싶다고 우리에게 먼저 항상 제의하십니다. 예,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열어주고 이 시간을 열어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각 처소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 어깨를 이렇게 예, 쓰다듬어 주십시오. 어제까지도 또 수고했고 또 오늘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흙먼지 속에서 온갖 마음에 고단하고 상처 있고 한 것을 치료해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거하는 땅까지도 치유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면서 많이 약하고 상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2월 4일 시작입니다. 이 2월에 이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한 주가 하나님 안에서 예, 함께 하기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있사오니 이 선택에 여지를 두지 마시고 무조건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또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고 나아가 겸손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깨이고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모든 친구들을 예,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껌껌한 곳에서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두시고 또 우리처럼 30년 동안 인간처럼 사시고 다친 자, 아픈 자, 또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 약속대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셔서 절대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기다리고 그 복음을 빛으로 비출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그 주기도문으로 오뚜기처럼 또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화이팅.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